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멘토 심삼정 교수입니다. 자, 지난주에 날고나 진주 감사 중간 간주 부분까지 했는데요. 자, 이번 주는 인터루드 간주부터 마지막 아우트로까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간주예요. 둘, 둘, 셋, 애드립. 이번 지난주 연습해 보셨죠? 같습니다. 리듬. 여기 반음. 여기도. 항상 리듬을 잘 타주세요. 반음 꾸미는. 이 부분도 반음 구분이 아주 많이 들어갔죠. 여기도 반음 구분이면 똑같이 밴딩으로 올라가도 되고요. 반음 구분으로 끌어주고 리듬. 아웃트로 셋, 둘, 둘, 애드립 반응 꾸밈으로 이거는 그렇죠. 이렇게 사용합니다. 크게 어려운 곡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반응 꾸밈이라든지 프랄트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아름답게 이제 불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반음으로 이렇게 반음으로 이렇게 따란 반음으로 해 주는 게 좋고요. 시라솔 따란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반음으로 해 주시고 따라 그다음에는 또 이제 플랫 그대로 들어와 줘야 되죠. 이런 것만 좀 주의해서 연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부분도 잘 맛깔스럽게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쭉뭐 날고나 진주 감사는 이런 4분의 3박자 안에서 슬로우 락 같이 단단단단단단단단단 요 리듬만 잘 타서 연습해 주시면 아주 좋은 연주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인터루드부터 아우트로까지 연습해 주시고 잘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